안녕하세요. SSG.com 먼데이문의 핫템을 누구보다 먼저 소개하고 검증해보는 월요일에 달이 뜨면 MC를 맡게 된 뷰티 유튜버 프로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뷰티 유튜버 짱세입니다. 월요일에 달이 뜨면이 고객들의 실제 사용 후기를 보면서 리뷰를 하는 컨텐츠잖아요. 직접 우리가 써보고 얼굴에도 발라보려고 민낯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거였고요. 제가 얼굴이 좀 너무 건조해가지고 리스트 좀 뿌리고 시작할게요. 빨리 뿌리자. 열이 좀 많아가지고 환절기여서 얼굴이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건조한 바람, 강력한 자외선으로 고통받는 여러분들의 피부를 구원해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기 보이는 다섯 가지 제품들이 먼데이문에서 지난 한 달간 판매된 인기 상품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 보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The Ordinary 나아이신아마이드 10% 플러스 징크 1%입니다. 고강도 비타민 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비타민 B3인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지 활동의 균형을 잡아주어 피부 잡티와 트러블 감소에 도움을 주며 미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먼데이문에 올라온 실제 리뷰를 한번 봐볼까요? 따가움 없이 발림성도 좋고 끈적임도 없어요. 고강도 비타민 에센스라 그래서 저는 좀 끈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산뜻하게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콧물 에센스, 콧물 토너 정도의 제형의 느낌. 근데 솔직히 제가 쓰기에는 사실 그렇게 막 미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좀 극건성이거든요. 처음 발리셨을 때 느낌을 미끌 촉촉해. 예상보다 굿. 근데 여기 리뷰에 많이 바르면 밀릴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팁을 좀 드리자면 발랐을 때 좀 끈적이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면 바르고 나서 물을 마신다든지 화장실을 좀 갔다 온다든지 시간 텀을 두고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그렇게 막 밀리거나 한다고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거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비타민C랑 사용하면 또 안 된대요. 이 성분이 비타민C의 구조를 변형시켜가지고 비타민C와 동시에 사용하는 건 안 되고 비타민C는 밤에 쓰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화수의 스테디 셀러죠. 윤조 에센스. 윤조 에센스는 세안 후 첫 단계에 사용하는 부스팅 에센스예요. 피부 장벽을 깨워주는 설화수만의 자음 액티베이터로 수분, 피부빛, 윤기, 주름이 개선이 되어서 탄탄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엄청 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또 향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생각보다 진짜 한방향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20대, 30대 분들이 엄청 잘 쓰거든요. 우리도 아니, 나이는 30대이기 때문에 아니, 나이는 말하지 말고 없어서 못 쓰는 맞아 맞아 저도 한 번 더 써볼까요? 고마워. 네, 그만 말라요. 사심을 채울 만큼 되게 좋은 세럼 맞아요. 에센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수분이 아주 촉촉해요. 지성이신 분들이 쓰셔도 굉장히 가볍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티에이징 제품이라고 하면은 끈적거리고 기름지고 무겁다 부담스럽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제품은 전혀 끈적이거나 무겁지 않아가지고 가볍게 쓸 수 있는 데일리 에센스. 예. 없어서 못 써. 사주면 땡큐. 다음은 키엘의 울트라 회의 샤워 크림입니다. 추운 겨울도 이겨내는 빙하의 당 단백질을 함유하여 피부에 깊은 보습을 주고 수분 손실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고 하네요. 매일 쓰면 굿! 이제 써볼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되게 한 번 쓰면 꾸준히 쓰는 그런 제품입니다. 오! 질감이 되게 부드럽네. 처음에 얼굴 전용으로 구매했지만 제가 신체가 건조하다 보니 전신용으로 사용한다고 리뷰가 됐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아 진짜? 이게 약간 용량이 좀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각질이 생기면은 금방 잠재워주는 그런 되게 촉촉한 크림이 각질이 어디 있을까? 오 각질이 있어 좀 가볍고 흡수력도 좋잖아요? 오 그쵸? 완전 각질이 확 진짜로 잠재워지네? 유분감은 어때요? 오 유분감은 별로 안 느껴지는데? 그쵸? 근데 지속력이 좋다고 하니까 저도 조금 꾸준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피조겔 DMT 로션입니다. 피부 지지층과 유사한 성분인 바이오미믹 테크놀로지로 피부 장벽을 강화하여 안으로는 수분 손실을, 밖으로는 피부 자극 요인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제형은 좀 묽고 가벼운데 보습력이 엄청 좋아요. 볼까요? 그렇죠. 약간 되게 묽은 타입이에요. 이렇게 좀 흐르는 로션이에요, 로션. 리뷰 별점 보면은 아토피 증상이 있던 아이에게 너무 효과가 좋아서 건성이신 분들에게도 강추한다고 해요. 약간 몸이 건조하면은 간지러워가지고 저 아이 키우고 있거든요. 어젯밤 아들이 간지러워서 이거 발라줘요.
진짜 좋아. 이거 챙겨가도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아이들이 바르기 되게 좋은 게 인공 색소, 향 이런 게 없어가지고 되게 순하거든요. 중요해, 중요해. 성분 진짜 중요해. 아이랑 쓸게. 이것도 좋아. 대망의 마지막 제품은 싸이닉 더 심플 로션입니다. 유수분 밸런스 유지에 도움이 되는 부드러운 저점도 수분 에멀전이고요. 마데카 소사이드와 수련꽃 추출물이 자극받고 예민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약산성 마일드 로션이라고 하네요. 수분감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주 묽을 줄 알았는데 딱 에멀전의 느낌이기는 해요. 기본에 충실하고 비건 화장품을 써보자 해서 바꾸게 됐대요. 오, 이거 비건 제품이에요? 저도 싸이닉이 비건 화장품인 거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마케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싸이닉 더 많이 팔았다. 언제 마르실 거죠? 화장품 욕심이 있어가지고. 저 아까 했었던 멘트 정정할게요. 아까 제형 봤을 때는 좀 에멀전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분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 문지를수록 펴발라지고 하는 그런 제형. 저는 이런 제품 레이어링해서도 바르고 팩으로도 활용을 해요. 여러 번 덧바를 거 그냥 이렇게 촉촉하게 한 다음에 생얼로도 잘했네. 나 너무 가리고 싶었거든요. 생얼이어가지고. 칭찬해도 돼요? 해주세요. 그런 거 막 해주세요. 아 얼굴 좀 작아가지고. 아니에요. 몰라. 아까 우리가 먼저 봤었던 피지오겔도 성분이 좀 괜찮았는데 이 제품도 동물성 원료가 0%, 프랑스에서 이브 비건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라고 해서 성분에 대한 약간 믿음. 붙이고 있는데 시원한 것 같아요. 떼볼까요? 이거 떼면 나 눈썹 지워지는 거 아니야? 눈썹은 아까 그려왔는데? 눈썹 굳었어! 괜찮아. 나 이거. 그래도 아까 되게 울긋불긋하게 올라왔었던 느낌보다는 한결. 편안해졌죠? 여기 재발견. 수부지 강추? 개인적으로는 요 제품이에요. 디오디너리 나이아신 아마이드 10% 플러스 징크 1% 제품. 요거는 제가 리뷰 후기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 피부가 정말 매끈매끈하고 효과가 좀 좋아 보여가지고 앞으로 많이 써보고 싶은 제품이에요. 저는 피지오겔. 오, 왜요? 진짜 예민할 때는 화장품을 사실은 많이 못 바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하나 정도만 바르는데 얼굴이랑 몸에 같이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피지오겔을 선택했는데 가장 써보고 싶은 제품은 저도 이 제품을 안 써봐가지고. 그럼 짱스님은 피지오겔 DMT 로션, 저는 디오디너리 나이아신 아마이드 10% 플러스 징크 1%. 랭킹을 보면은 트렌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건조한 한절기라서 그런지 산뜻하고 가볍지만 수분감이 많은 제품들이 확실히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들 참고하셔서 야무진 한절기 스킨케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리얼하고 근데 이거보다 더 어떻게 리얼 이미 되게 리얼하지만 아니 우리 다음에는 눈썹이랑 입술도 못 바르고 아니야 더 리얼하고 알찬 뷰티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